예술적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교육하는 충북예술영재교육현장 충북예술고위설 예술영재교육원을 찾아갑니다. 충북교육청은 방과 후 학교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미래형 수학학습공간인 지능형 수학탐구실을 구축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활짝 충북교육뉴스 서재한입니다. 얼마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피아니스트가 있었죠. 바로 임윤찬인데요. K-POP, K-드라마에 이어 K-클래식까지 전 세계 대회를 휩쓰는 연주자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능과 열정을 가진 우리 지역 예술 영재들을 교육하는 현장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음악, 무용, 미술, 연극. 좋은 음악은 지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아름다운 몸짓과 그림은 시공을 초월한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잘 만든 한 편의 연극은 마음에 쌓인 감정을 정화시켜주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예술이 가진 힘인데요. 여기 그 힘에 매료된 학생들이 있습니다. 진지한 눈빛과 저마다의 몸짓으로 연습에 집중하는 어린 예술가들, 올해 충북에서 선발된 예술 영재들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 있겠지만 오늘 주말이거든요. 아니 주말에도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방문하는 이곳, 여기는 어딘가요? 예술교육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충북예술고등학교 부설 예술영재교육원은요, 창의적인 예술영재를 양성하고 발굴하기 위한 영재교육 기관입니다. 음악, 미술, 그리고 무용 분야의 예술영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충북 도내의 최대 규모의 공립교육기관입니다. 저도 좀 이 귀가 솔깃한데요. 아마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선발 과정은 어떤지, 또 교육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매년 3월에 원서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 이후에 4월 중으로 이제 2차 시험으로 실기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 전공별로 실기 과제를 부여하고 그 실기 과제 수행 능력을 평가하여서 고득점자 순으로 예술 영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굉장히 영재가 되고 싶었던 학생이었거든요. 이 영재들 교육은 어떤지,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토요일에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그 학생들의 본교 수업과는 별개로 이제 비정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과 활동과 교과 외 활동을 균형 있게 편성하여서 연간 100시간의 시술을 이수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용 영재 수업은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실용무용반으로 나뉘어 실기와 이론 수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실기 시간은 기본기와 테크닉을 익히며 신체 표현력을 증진시키는 수업을 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연습하는 것만 제가 딱 봐도 아, 이런 게 바로 영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재로 선발이 되려면 어떤 능력과 자격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뭐 드러난 혹은 그 숨겨진 재능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재능이라고 하면 학생들의 관찰력이나 신체적인 능력 등을 다 아우르는 것인데요.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또 학생 본인들의 또 집중력과 끈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오늘 예술 영재들의 수업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수업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이 영재 교육원의 목표는 어린 학생들의 재능을 발굴해서 미래 사회에 걸맞는 전문 예술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 체험과 특강을 통해서 연기 등 다양한 분야를 학생들이 경험을 함으로써 아이들의 그 감정의 폭을 또 넓혀주고 있습니다.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학생들, 이들은 올해 처음으로 선발된 실용무용 분야의 예술 영재들입니다. 대중문화에 기반한 춤을 배우며 K-POP 댄서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 안녕하세요. 와, 올해 처음으로 실용 무형 분야에서 예술 영재로 뽑혔습니다. 자, 소감이 어떤지 궁금해요. 처음 예술 영재로 선발됐을 때는 이제 새로운 춤을 접하고 직접 춰볼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너무 설레었던 기억도 나고요. 실제로 와보니까 선생님들도 친근하게 춤을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락킹이나 터팅 같은 새로운 장르들도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술 영재로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각오 한마디 부탁해요. 예술 영재로 뽑힌 만큼 지금 배우고 있는 춤 정말 열심히 춰서 미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같은 시간 음악 영재들은 어떤 수업을 받고 있는지 살짝 들여다볼까요? 음악 이론 수업 시간에는 각기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과 학생들 모두가 참여합니다. 선생님이 연주하는 피아노의 음을 듣고 음정과 박자를 알아맞히는 학생들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학생들은 이해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 시창청음, 이게 어떤 수업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시창청음 수업은 악기에 도움 없이 악보를 보고 정확한 음정을 노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수업이고요. 음악을 듣고 아이들이 박자와 리듬을 적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수업입니다. 보니까 선생님이 건반을 뭐 도솔 도솔 하니까 아이들이 그냥 막 악보에 적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게 봤는데 일반 학교에서는 이게 없는 수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어떤가요? 네, 일반 학교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예술고등학교에서 다루어지는 수업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레슨을 받지 않고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수업입니다. 교실마다 전문 강사의 1대1 레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음악과 전공 수업 시간에는 훌륭한 교사와 전문 강사의 세심한 지도를 받으면서 부족한 기초를 다지고 연주자에게 필요한 능력을 집중적으로 연마합니다. 우리 예술 영재 교육원 좀 수업에 만족하는지도 궁금해요. 많이 만족하는데 다른 것보다는 뭐 음악 이론이나 시창청음이나 마스터 클래스와 같은 기초 수업으로 저한테 더 많이 도움이 돼요. 제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연주 한번 보여주세요. 이번에는 미술 영재들의 꿈이 자라는 교실을 찾아가 봤는데요. 한국화, 서양화, 명상 디자인 반에서는 각 반 5명씩 모두 15명의 미술 영재가 저마다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순수 미술 외에도 만화와 애니메이션, 디자인 분야 수업도 이루어지는데요. 명상반에서는 미래 디지털 세대의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 있죠.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키우는 영상 제작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쉽게 배울 수 없는 다양한 미술 교육을 통해 각자의 소질과 능력을 키우는 학생들, 최고의 선생님, 친구들과 어울려 배움에 대한 열망을 꽃피우는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어떤 꽃을 피울지 궁금해졌습니다. 와, 지금 제가 보니까요, 우리 친구들 그림 솜씨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미술 영재들의 교육 현장에 와 있는데요. 우리 친구 안녕하세요. 와, 보니까 지금 그림이 굉장히 좀 아름답고 뭔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 영재 교육원 수업 만족하는지 또 어떤 점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혼자 그릴 때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다양한 경험을 하기가 힘든데 영재원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도 하고 여러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다양한 경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좋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예술가가 되겠다 이런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영재원 통해서 경험했던 것처럼 다양한 그림도 그리고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 자유롭게 그렸으면 좋겠어요. 와, 선생님 제가 보니까요 아이들의 미술 실력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쯤 되니까 우리 선생님은 토요일인데 주말도 없이 나와서 아이들 교육을 또 하시잖아요. 힘든 점도 있으실 텐데 참 이런 게 보람되고 뿌듯했다 이런 순간들이 있을까요? 저한테는 소중한 주말이지만 그래도 영재 학생들이 이렇게 배우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참석해 줘서 굉장히 그 의욕,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학생들은 첫
그 미술 영재 미술 가되는 그 첫 디딤돌이 돼서 더 보람 있고 그 학생들이 또 본 게 또 지나가 또 많이 해요. 하고 또 나 뭐 여기 이 학기 모든 학생들은 공동교과전에 많이 참여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곳은 또 어딜까요? 전국 유일의 연극 분야 예술 영재 교육원으로 연극을 통해 꿈과 재능을 발산하고 싶은 학생들이 모인 곳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16명의 연극 영재들이 토요일을 이용해 수업을 받으며 배우의 꿈을 키우고 있는데요. 연습도 실전처럼 감수성과 창의력을 발휘하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어린 배우들의 몸짓엔 진지함과 뜨거운 열정이 가득합니다. 충북의 예술 영재들이 오늘도 무더위 속에서 열심히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훌륭한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충북교육청은 방과후 학교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학생 만족도는 21년 85.7%에서 22년 85.5%로 유사했으며 학부모 만족도는 21년 82.3%에서 22년 87.1%로 4.8%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결과는 충북 방과후 학교가 그동안 학생 중심의 미래 교육 실현을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예방을 위해 교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로서 충북교육청은 앞으로 방과후 학교 지원을 위해 농산촌 방과후 학교 운영, 도시지역 방과후 학교 활성화 지원,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 방과후 학교 운영 등 교육 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방과후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교육청은 미래형 수학학습공간인 지능형 수학탐구실을 구축 지원합니다. 지능형 수학탐구실은 실물 가상의 수학교구, 공학적 도구, VR, AR, 소프트웨어 등 첨단 지능정보기술 활용과 교실 인프라 개선을 통해 학생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학탐구 학습 공간입니다. 충북교육청은 2021년 수학탐구실 3실을 구축 지원했으며 올해 4월 도내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희망교회 신청을 받아 4실을 선정해 총 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능형 수학탐구실 구축으로 학생 중심, 탐구 중심의 수학 수업이 활성화되고 학생의 수학 호기심과 수학 교과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롭고 지속가능한 충북교육, 활짝 충북교육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